안녕하세요. 돈테는 돈TV 저는 여돈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미국의 4대 기술주에 대해서 왜 이런 기술주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광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각 기업별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후에 ETF,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ETF를 알려드렸어요. 어떤 ETF였죠? 대답 안 하세요? 근데 사실 뭐 관련해서 기술주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히 그 4대장, 뭐 빵까지 합하면 5대장의 관련된 종목을 투자할 수 있는 ETF는 그 종목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 종목, 그 종목에서,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뭔지 궁금하시죠? 괜찮아요. 오늘은 그 종목에 대해서 집중해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종목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었는데, 자세하게 오늘 영상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ETF 살때 어떤 기준으로 매수를 하세요? 아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수박 한 통을 사더라도 두드려보고 이 수박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이 정도 보고서, 아, 이게 달까? 아니면은, 이거는 별로 안 달겠다. 이런 유추를 해보는데, 뭐, 종목 사거나 ETF 살 때도 보면은, 누가 이거 좋다더라. 이렇게 투자하면 다 수익 나더래.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내 돈이고 나의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좋아요라고 설명을 해드려도 내가 한번은 고민을 해보고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 뭐가 좋은 건지, 저도 그랬어요. 수박을 처음 고르러 갔을 때 아니 왜 두드리는 거야? 그 이유조차 몰랐던 거예요. 두드렸을 때 어떤 소리가 나야 당도가 좋은 건지 그런 걸 모르잖아요. 명확한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런 부분은 꼭 챙겨봐라. 이런 포인트를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뭐 종목 고를 때 재무제표를 보잖아요. 근데 ETF에는 재무제표가 있나요? ETF에는 재무제표라는 게 사실 없어요. 왜냐면 펀드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모두 합해놔서, 그럼 합한 재무제표가 있어야 되는 건가? 어쨌든 ETF를 고를 때는 보통 요 정도는 봐야 해요. 일단 어디에서 운용을 하는지, 그 운용사가 큰 곳인지 그렇지 않은지, 일단 큰 곳이어야 약간 믿음이 좀 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ETF가 언제 만들어졌는지예요. 사실 최근에 뭐 CROU 같은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한 투자를 하는 ETF가 굉장히 핫하긴 한데, 이 ETF는 사실 상장한 지 1년 정도 조금 넘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선택을 할때 그런 ETF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최근 또운 좋게 클라우드 컴퓨팅이 그또 이슈로 인해서 핫해졌기 때문에 또 그건 또 예외적으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운용사도 봐야 되고 운용 기간도 봐야 되고 그 운용의 규모를 봐야 돼요. 이게 금액이 얼마나 큰지. 무조건 사실 뭐 엄청 큰뭐 스파이 QQQ 이 종목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운용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나중에 상장 폐지의 위험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운용 규모도 봐야 되고, 운용을 언제부터 했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종목이 그 NAV 원래 내재 가치와 그 가격 간의 괴리율이 얼마나 발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고, 또 중요한 거, 우리 돈에 관련된 거는 운용 수수료도 봐야 되죠. 수수료는 어떠면 좋을까요? 수수료는 무조건 낮으면 좋죠. 낮으면 좋은데, 운용 보수가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무조건 낮은 것보다는 여러 가지 평가를 해 봤을 때, 이게 조금 더 낫나? 이게 조금 더 낫나? 이렇게 비교했을 때그 기준 중에 하나로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난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끔 HTS에서 비교하는 거 화면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 지금 제가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때는 모닝스타라고 요 분들이 이제 열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별점을 매겨요. 그래서 이 별점을 보고도, 아, 이 ETF는 별이 뭐 4개, 이 ETF는 별이 뭐 3개 반 개, 요 정도 받았구나. 이런 걸로도 이 ETF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함께 고민해 볼수 있는 그 잣대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ETF 고를 때는 정말 이 정도는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오늘 지난번에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그 MGK라는 ETF가 있었잖아요. 그 MGK라는 ETF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운용사가 크죠. 뱅가드라는 곳에서 운용을 하고, 운용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적고, 뭐 QQQ와 비교해 주셔서 댓글 남겨주신 분도 계셨는데,
아주 훌륭한 자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또 이런 선체 시장과 또 기술주 관련해서 투자하고 여기에서 미리 힌트를 드리자면 기술주뿐만 아니라 기술주 외에 50%를 다른 쪽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봤을 때 MGK는 저의 성향이 약간 안정적임을 좀 추구하는 편이에요. 저는 정말 파이팅 넘치고 막 이렇게 집중 투자 막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하나의 안정적인 안정고리를 하나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MGK가 그런 면에서 조금 맞는 그런 ETF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MGK가 어떤 ETF인지 자세하게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MGK는 대형 IT주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대표적인 성장주 ETF입니다. 2007년에 상장돼서 13년 동안에 운용을 해왔고요. 보수율은 0.07%로 저렴한 편이고 최근 분배금의 수익률을 보면 1%대입니다. MGK는 6개의 기준을 통해서 편입 종목을 선별하고요. 이렇게 선별된 종목들은 전체 벤치마크와 유사한 섹터의 비중을 구성할 수 있도록 다시 조정이 되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되게 됩니다. MGK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수익률이 약 3%대로 S&P 지수가 -9%를 기록한 데 반해서 크게 앞서고 있죠. 2019년 이후의 누적 수익률은 30%를 훌쩍 넘어서면서 시장 평균 대비해서 큰 폭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명 FANG, 마가로 알려진 대형 IT 기업들의 비중이 40%를 넘어서면서 이러한 상승세를 나타냈죠. 그러나 이 MGK 같은 경우에는 FANG의 비중이 높다라는 이유 말고도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는데요. 사실 FANG 같은 기술주를 포함한 ETF들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FDN이나 IGM, XLC 등 대표적인 IT ETF들 역시 FANG의 비중이 40%가 넘고 주가의 움직임 역시 MGK에 뒤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FANG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MGK는 IT ETF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술주 투자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ETF로 MGK를 말씀드렸는데 아니 뭐야 IT ETF가 아니라고? 인터넷이나 소프트웨어, 커뮤니케이션, 무선통신 같은 넓은 범위의 기술 관련된 섹터를 모두 포함하면 대형 IT ETF들의 기술주 비중은 최소 80%가 넘어서게 되겠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종목들이 특정한 어떤 섹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이러한 서로 종목 사이에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암시하게 되고요. 결국 이러한 ETF들은 높은 변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관련된 IT만 모아놓은 ETF가 비중이 80%예요. 그러면 그 ETF를 계속해서 모아갔을 때 10년 내내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정말 좋으면 다행이겠지만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안전고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MGK는 기술주 섹터의 비중이 50% 정도를 차지하지만 이외에도 금융이나 산업재, 헬스케어 등의 비중도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MGK는 IT ETF에 비해서 차별적으로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GK는 안정성을 포기하지 않은 채 FANG의 높은 주가의 상승에 퍼포먼스를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ETF로 볼 수 있는 거죠. 지난 수년간 글로벌 증시를 주도한 섹터가 단연 IT 섹터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 증시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지만 이 FANG을 포함한 대형 IT 기업들의 주가가 지수에 대비해서도 수익성이 탁월하게 좋았습니다. 또 현재 시점 글로벌 증시는 가치주 대비 성장주가 더 탄력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 연출되고 있죠. 그래서 전형적인 성장주라 할 수 있는 이 FANG 기업들이 주목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FANG을 중심으로 대형 성장주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로 이 MGK, 벵가드의 메가캡 그로스 ETF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2위의 자산 운용사인 벵가드가 2007년에 상장한 ETF로 IT 섹터를 중심으로 한 114개 기업이 편입된 ETF입니다. 이 ETF는 운용 규모가 굉장히 커서 대형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요. 보수율은 0.07%로 저렴한 편이죠. 섹터별 구성 종목을 보면 IT 섹터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경기 소비재, 헬스케어, 산업재, 금융 섹터의 비중도 적지 않습니다. 개별 종목들의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따르지 않고 벤치마크 지수인 MSCI USA 라지캡 그로스 인덱스와 업종별 비중을 유사하게 복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성장주들이 대체로 IT 섹터를 중심으로 분포해 있지만 그럼에도
IT 섹터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다른 섹터로 배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MGK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이어서 애플과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비중이 크고 그리고 비자나 마스터카드, 홈디포도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형 성장주 ETF MGK는 6개의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2단계에 걸쳐서 비중을 결정하는데요. 성장주를 필터링하는 6가지의 기준은 EPS 장기 전망, EPS 단기 전망, EPS 과거 3년 상승률, PSR 과거 3년 상승률, 자산 대비 투자 비율, ROA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통해서 종목을 설정하고 벤치마크로 고려해서 비중을 조정한 뒤 MGK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요 IT ETF와 포트폴리오 구조를 비교해보면 FANG의 비중은 40% 초반대로 XLC나 IGM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넷 산업의 집중도가 높은 FDN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담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FANG의 비중이 높지 않고요.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보면 MGK는 50.4%로 대략 절반 정도에 해당하고 FDN과 IGM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편입 종목이 약 27개에 불과하고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택하고 있는 XLC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75%로 매우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 MGK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 대비해서 성장주의 우위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FANG에 대해서 투자를 하긴 해야 하는데 단순히 FANG을 중심으로 한 IT ETF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양한 게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섹터에 골고루 함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섹터들의 분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MGK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건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 MGK를 이야기했는지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 MGK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종목이 구성이 되고 ETF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과정을 우리 여러분들도 좀 아시고 투자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MGK는 FANG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IT ETF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FDN이나 IGM, XLC 같은 대형 IT ETF의 구성 종목을 보면 역시나 인터넷이나 소프트웨어, 커뮤니케이션, 무선통신 같이 넓은 의미의 기술 섹터에 최소 80% 이상의 비중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편입 종목 사이에 높은 상관계수가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관련된 섹터가 크게 변동성을 보이면 ETF도 함께 큰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MGK가 기술주 이외에 금융이나 산업재, 헬스케어 섹터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형 IT ETF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MGK는 안정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FANG의 뛰어난 주가의 상승률을 함께 누릴 수 있는 ETF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ETF 고를 때 우리가 상위 10개 종목은 흔히도 많이 보는데 전체 어떤 종목이 구성되어 있는지는 잘 보지 않으시는 편이시죠? 114개 정도면 그냥 스크롤 조금만 내려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이 관련된 종목을 어디서 보는지 여쭤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관련된 정보를 담은 영상은 이미 준비해뒀고요. ETF.com 이런 채널이나 HTS만 확인해봐도 관련된 종목을 쭉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ETF 투자하실 때 보통 많이들 제가 모아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럴 종목을 선택하실 때는 꼭 어떤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종목은 사실 비중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니에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꼭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모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